5점은 이제 굳이 읽고 싶지 않네요. 네. 혹시라도 읽어볼 만한 게 있나만 좀 보겠습니다. 진짜 조작질이 오지는구나. 저렇게 안 하면 삭제를 하니까. 얘네 여전하구나. 솔직히 5점 별로 읽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얘네 5점, 다른 5점은 읽으면 도움될 수도 있겠어. 근데 얘네 5점은 아무리 봐도 5점이 아니라 뭔가 5점이 5점스럽지 않은 느낌이야.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읽었더라? 라면 엄마 한번 기억해보고 그냥 갈게요. 캐릭터 삭제가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해야 되잖아. 5점에서 해야 된다는 게 씨발 말이 되냐? 이런 거는 씨발 좀 점수 좀 깎아서 해도 되잖아. 얼마나 첫 지원했으면 아직도 4.2점이야 이딴 게임이. 아 웃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딴 게임이 아직도 4.2? 렉 존나 걸리고 죽같이 만들고 그래픽도 별로고 배터리도 병신인 이 게임이 무려 4.2? 나 솔직히 이 게임 이모탈 지금 몇 점이죠? 이모탈 잠깐 몇 점인지 확인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선 4.5점이네요. 안 되겠네. 이모탈 깔라고 했더니 아 이모탈 대비로 깔라고 했더니 이모탈 정도의 점수로는 안 되겠네. 솔직히 말해서 3.0도 솔직히 너무 높은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람의 나라 연 정도? 개인적으로는 딱 바람의 나라 연보다 조금 이하 정도? 이하 내지는 트릭스터 좋네. 딱이 정도면 딱인데 솔직히 트릭스터 정도면 딱인데 내가 생각하는 점수는 트릭스터 정도면 딱이거든? 좀 아쉽다 이 말이야. 좀 아쉬워. 사실 트릭스터 정도면 딱이지. 1.8, 한 1.6. 솔직히 말하자면 난 1점 한 1점 한 5점 정도면은 진짜 후하게 줬다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난이 던햄이 한 1.5점 정도면 존나 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한 1점 한 5, 6점 정도? 솔직히 어느 하나 월등한 게 없어서 마케팅 하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는데, 솔직히 기껏 잘 쳐줘야 1.8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픽 1점. 1점이 최소니까. 1점, 그리고 게임성 1점, 서버 1점, 온라인이니까 서버 들어갑니다. 어쨌든 1점이 최소니까, 1점 한 5점 정도 줄수 있는 평균이 몇 점이냐? 5개 분야로 나눠볼게요. 게임성 1점, 서버 1점, 그래픽 1점, 소통 1점. 아, 10개? 10개 정도면은, 10개는 너무 많아. 한 개만 더 하자, 딱. 딱한 개만 더 해서, 한 1.5점 정도로 조작 좀 해보게. 그 정도로 솔직히 점수가 낮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민심을 봤을 때그 정도 준다는 거야. 민심은 솔직히 1점이라 봐도 무방하지. 근데 얘네 마케팅하는 거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는 점수 마케팅 3점 주겠습니다. 그러면 딱 1.4점 정도 되겠네요. 되게 후하게 줬어요, 진짜로. 진짜 후하게 줘서 나 1점 온 거예요, 솔직히. 원래는 마케팅 같은 게 점수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1.5점을 주고 싶어서 쥐어짜내고 또 쥐어짜내서 내놓은 게 마케팅 3점이에요. 솔직히 얘네 마케팅은 존나 유명하잖아. 존나 마케팅 하나 빨로 게임 끌어들이는 건 인정해줄게. 근데 니들의 게임성은 그 정도는 아니다. 게임성이라든가 뭐 서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절대 그 정도는 아니다. 1.5점 솔직히 나 진짜 후하게 줘서 엄청나게 후하게 준 거야. 1.5점이 최소라 1점이 최소라고 생각은 하고 1.5점을 줘야겠을 때 어떻게 주면 될까 라고 생각한 점수가 딱 그 점수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10점 만점에 1점도 족같아요. 미안한데 10점 만점에 1점 주는 것도 족같은데 야 5점 만점에 1점이라 주는 것도 솔직히 후회. 미안하지만 니들 게임이 그래요. 어쩌겠어요. 나 갑자기 4점까지도 지금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있나 좀 보려고. 한 달쯤 됐나? 아닌데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아닌가? 시시 피던 마냥 도박 패키지 8일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듯. 페느진동과 사용감은 좋기는데 던전 끝날 때마다 커서 자동모드 들어가는 거 진심 짜증나. 서조 계곡 재도전할 거냐고 매번 묻는 거 짜증나. 피던에도 있던 아이템 자동 종료 자동 옮기는 거 언제쯤 생깁니까? 5800S 32G 2070S PC로 하는데도 심심하면 튕김. 야 PC 튕김 나왔다. 야 예전에는 PC 튕김까지는 내가 못 본 거 같거든 여기서. 근데 PC 튕김이 드디어 나왔어요. 있었겠지. 있었는데 굳이 안 썼겠죠. 1시간에 5연속으로 튕김. 1일 던전 돌다 튕기면 짐승 개빡침. 싱글모드 추가 좀. 파티 짜기 귀찮고 한마 주기도 짜증남. 파티 생성 검색 시스템 피던처럼 만들어주세요. 현재 이벤트에도 핵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대련장에서도 강제 패배.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와 넥슨 니들은 아무리 봐도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넥슨은 죄가 없어. 그래 네오플은 죄가 있어. 근데 넥슨은 어쨌든 유통사기 때문에 유통하는 새끼들은 죄가 없어요. 유통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지. 광고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근데 실무진들은 죄가 있어요. 응? 니네 20년 전에 피던 운영할 때도 그 지랄 했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일로는 굳이 까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일로는 안 까는데 니들 서버 옛날에도 참 족같이 만들어놨잖아요. 응? 핵은 내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도전하는 것도 개빡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야겠어가 내 생각이었어 그때는. 근데 지금 나 민심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핵이 존나게 있었을 것 같다 그때도. 네트워크 오류, 사용자 인증 등 계속 튕김 현상 지속적으로 발생, 이로 인해 피로도 감소, 던전 보상 혜택 없음. 야 이거는 벌써 나온 지 세 달 되지 않았냐? 야 니네 서버 닫고 그냥 게임 다시 만드는 게 어때? 그냥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말고 던전 앤 파이터 2 모바일로 다시 만드는 게 어때? 니들은 아무리 봐도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요.
업데이트 이후에 렉이 존나 걸립니다. 성질 나서 못해 먹겠어요. 전에는 안 끊기고 잘했는데 왜인지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파티 플레이, 솔로 플레이도 너무 느리고 뚝뚝 끊기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땅 반신반의 했는데 저번에 냈던 모바일 버전에서 좀 당하게 있었는지 반면삼아 튕기는 건 개선 바랍니다. 야, 시큰 마무리 뜨고 마무리 보상으로 보상이 없대. 보상이, 야, 얘네 진짜 심하구나. 얘네 아무리 봐도 심한 건 심하구나. 아무리 좋게 칠라 그래도 좋을 수가 없어요. 아라드 패키지 구매가 왜 안 되죠? 사재기관 하는데 계정고래 개수가 0으로 뜨네요. 21일 17시 30분경 레이드 확인 후 로터스 반지 정 나왔습니다만 인벤토리를 와, 젖단보그는 씨발, 와, 저런 도트 게임에서 젖단보그를, 와, 아, 웃기지도 않는다 이 게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우편함으로도 없었고요. 재밌게 하고 있는데 결장이나 특히 짱깨들 핵 때문에 즐길 수 없네요. 참고 몇 번 해보려는데 새벽 타임에는 족 같아서 아예 즐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 렉이 존나 걸리고 프레임 드랍이 옵니다. 자이픽을 안 주는 게임, 타이픽만 주면서 초월해도 현지 유도하는 게임, 존나 최악인 듯. 헬런전 드랍률 하향은 이해하겠지만 건우 캐리 평타트 타겟팅이 잘 안되네요. 던전 뺑뺑이 다 캐리 숙제 무한반복 노가다 살 질림. 패치 후 던파가 렉이 존나 걸려요. 프레임이 뚝뚝 끊겨서 화질을 낮추는데 이러면 아바타를 장만한 이유도 잘 안 보여요. 렉이 어쨌든 존나 심한 건 맞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진구 대던전 3인파 하면 사냥 중 계속 렉이 걸려서 핸드폰이 튕기는 현상이 계속되는데 이거 수정 안 되나요? 사장 좀 계속 버벅거려요. 갤럭시 22 쓰는데 계속 그렇네요. 읽어도 읽어도 얘네는 파도파도 끝없냐. 진짜 무슨 양파야? 까도까도 끝이 없어. 이 콘텐츠 읽어주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전까지 아무 설정을 안하고도 걸리지 않던 렉 페라인 드랍이 업데이트 이후로 플레이가 힘들 정도로 버벅거리고 끊깁니다. 솔프로는 겨우하고 결장은 할 수가 없네요. 아무랑 PC랑 같이 돼도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에 초점 좀 맞춰주세요. 아이템 제작이 안되고, 야 이거는 씨발 아직도 있냐? 야 이건 아직도 있어? 야 이거 심한데? 산뜬송이 돌다가 네트워크 문제라면서 던전 돌다가 연속 3번 튕겼습니다. 와이파이 문제일까 싶어 게이터 키고 해도 좋겠네요. 이번 업데이트 이후 미친듯이 렉이 있네요. 제트플립2 유저입니다. 이번 버전까지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원래부터 렉이 있었죠. 클리아 2반방에서 크레이지 2반방에서 베리어가 있었음에도 뒤졌습니다. 버그 조치 좀 해주세요. 패치 전에는 그나마 부드럽게 플레이하던 게임이 엄청 끊깁니다. 솔플 던전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엄청 일어나며 파티 사냥은 꿈도 못 꿀 정도. 결장은 핸드폰으로 투신을 찍었지만 패치 후 간헐적 프레임 드랍이 심하고 상대편이 순간이도 원래도 있었죠. 이제 더 심해진 거네.
스킬을 쓸때 뒤쪽으로 쓰는 오른 좀 수정해 주세요. 자꾸 삼이파씨 오른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 쓰면 뒤를 보고 씁니다. 런처랑 같이 있으면 런처가 로봇 발생하는 스킬을 사용 시 로봇을 몬스터로 착 그쪽에 쓰는 경우도 있고, 레이드하면 렉 발생 현상이 심해요. 오지로 연결해도 와이파이로 연결해도 아주 불편합니다. 로터스 레이드 2패 멈춘 현상 확인 중이긴 하나요? 공홍 커뮤니티 포함 레이드 초반부터 계속 있던 현상이고 계속 심해지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튕김 오류 문의로 여러 번 제보했고 재설치도 몇번 했으니 매크로로 답 달지 말고. 결장이나 레이드에서 스킬이 한 박자 늦게 나가요. 그리고 버서커 결투장 하향. 내가 예전부터 열이지만 결장은 안 읽어준다고. 노트10 풀 쓰는데 겁 먹는 기계인가? 레이드 서브 관리 안 하나? 진짜 한두 번이어야지 욕안 나올 수가 없다. 화면 크기 따라 해상도 족같아지는 건 언제 고칠 건가요? AI 대전만 돌리려고요. 넥슨 게임을 피모 다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확률은 한결같네요. 눈에 보이는 확률이 그냥 숫자에도 불구하고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제가 진짜 운이 드럽게도 없나 봐요. 넥슨 게임 할 때마다 이런 게임 느낌 받는 거 보면 전 넥슨 게임에서 운 관련된 거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네요. 20년 된 게임이 해상도 좀 올렸다고 배그보다 발열 심한 건 말이 안 됨. 그치. 20년일까? 솔직히 그래픽은 30년 전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픽은 미안한데 30년 전이라고 해도 씨발 저거보다 좋은 거 수두룩 뻑뻑할 것 같은데? 좆딴 게렉 걸리는 게임?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난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게임은 재미있음. 근데 모바일 최적화가 알바생 두세 명이 만든 것 같아. 사실상 PC로만 게임해야 되고 웬만한 폰으로 레이드 사냥 엄두도 못 내. 렉 개심함. 모바일로 출석 체크하고 우편이나 받고 게임은 PC로 해야 되는데 PC로 하면 넥슨 계정에 무조건 본인 인증하고 연동해야 돼서 상당히 족같은 모바일 게임 취지에 맞게 게스트 로그인도 좀 만들고 넥슨이면 그거 만들어 줄만 하잖아. 그런 거좀 만들자 니들은. 패치 후 원래부터 렉이 심했습니다. 투혼이라고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 시점부터 게임이 안 들어가져요. 네트워크 불안정하단 소리만 계속 떠요.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던 게임이 프레임 드랍이나 게임 멈추는 등의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이제는 접속 불량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뜨기 시작하네요. 거기에 접속 불량으로 실패하면 이제는 오대기까지. 씨발 뭔 게임이 이딴 게 있죠? 오대기라니 씨발. 패치 이후 렉이 족같아서 게임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조치 좀 취해주세요. 나름 돈도 쓰고 했는데 게임을 못하니 족같네요. 비트 드라이브 고친 게 아니었네요. 렉은 존나 심하게 걸리고 파티 사냥은 절대 못하고 발열도 못합니다. 폰 기종은 S21인데도 그럽니다. 발열 수준은 거의 핫팩 저리가라 수준. 모바일 게임이면 모바일 최적화 좀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평가 수정합니다. 모바일인데 모바일 배려는 1도 안 해주는 사실상 PC 권장 게임인 쿨던이라고 봐도 무방. 더 심각한 건 피던 때 갖고 있던 각종 고질적인 버그와 캐릭터 미스 설계 오버밸런스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옴. 전작 IP를 이거 읽은 거긴 한데 이거 날짜가 또 수정된 걸 봐서는 아마 한번 지웠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읽은 것 같아 심지어. 야, 6월 1일에 올린 거를 6월 7일에 답변을 해주네요. 이건 좀 심각한 건데도 일주일 뒤에나 답변을 해주는 아저씨. 물론 어려운 거 알아. 알바들이 어려울 거라는 건 아는데 니들은 소통이 없어요 너무. 응? 니들이 소통이 좀 있었으면은 지금쯤 서버를 닫지 않았을까?
모바일 게임인데 폰으로 하려고 하면 레고지기 걸림, 캐릭터끼리 밸런스 조절하는데 레이드 돌아보면 딜 다 틀림, 추억삼아 하려고 했는데 똥게임은 똥게임, 그냥 피던 오리나셈, 에이비스는 무슨 갓겜 하는데 그냥 똥게임임, 렉 때문에 개빡치고 되지도 않는 로터스 펜 만들고 정령환 얻으려고 현질한 사람들 호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가리가 있으면 게임 좀 잘 좀 생각하고 만드세요 운영장님아. 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질료도 우에. 하는 사람들만은 결장 컨텐츠는 신경 써대고 기존의 컨텐츠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일일 숙제, 노동 던전 업데이트 한다고 자랑, 별 의미 없는 숙제만 늘어남, 게임 내 재화 신경 줘도 안 씀, 옛날에는 노가다 좀 하면 재화 좀 벌려서 현질 좀만 해도 할 만했는, 지금은 재화같이 조카 타지고 현질에서 얻는 패키지는 유저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싸게 팔음, 답도 안 나오는 아바타 퀄리티, 역겹게 생긴 못생긴 아바타 만냄, 레어 아바타는 색깔 랜덤인 것도 족같아서 자주 나오는 색깔은 색깔도 별로임, 유저 수준 이상함. 원래 던파는 좀 전공 게임이긴 합니다. 진짜 원조 전공 게임인데 원조 때는 이유가 따로 좀 있었어요. 게임이 진짜 족같아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폰 뽑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개새끼들은 아주 그냥 환영극단 너무 개념없게 만든 거 아닌가요? 원숭이 탈출시키려 하면 뒤에서 방해하고 두더지 맵은 좀 심각한데 두더지 다 몰아놓고 폭탄 터지는 거 시간 족같이 짧아요. 누구 머리에서 이런 맵이 나온 건지. 역시나 잠수함 패치를 밥 먹듯이 하던 넥슨 게임답게 잠수함 패치로 에픽드랍률 심각하게 계속 낮추네. 서조의 계고 이 정도로 에픽드랍 안되지 않았는데 내 캐릭이 2주째 잡에픽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에픽구도도 그냥 지옥 초대장 회수하려고 만든 건지 첫날에는 그래도 1캐릭에 1에픽 정도는 뜨던데 이젠 3캐릭이 7일째 아예 에픽 하나도 안 나오게 확률 조정해버렸네. 거기다 콘텐츠 부재까지 이제 더러워서 못하겠다 씨발놈들아. 거지 같은 옵션 시스템 장난하나? KT 쓰는 사람인데 접속이 안 돼. 좀 빨리 고쳐봐. 사조의 계기 계곡 에픽드랍 잠수함 패치 하지 마이 개새끼야.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임? 족같네. 스피드 메카 추가한 지 언젠데 업데이트도 앵간히 해야지. 총매제 들어가는 건 소감은 이라도 뭐 적당히 넣는다 치는데 확률 장사 빡쳐서 본부캐 에픽모드기들 다 갈고 갑니다. 탁퇴. 결제 실패인데 왜 결제되나요? 9,900원 환불해주세요. 재미없어요. 최종 콘텐츠 부안과 들은 숙제돌이 게임 메이플보다 피로도 더한 듯. 18들 결장 밸런스나 좀 맞춰라. 스킬이나 판정 상대는 좋고 나는 왜 쓰레기냐. 젠더락 풀어주십시오. 이제 남성이 역해를 하면 성매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됩니다. What the fuck? 이런 게임이었어 이제? What the fuck? 젠더락은 또 뭐야 씨발놈들. 야 이 개새끼들이 아주 그냥 별의별 죽 같은 거 다 만들어놨네. 개씨발 파밍하고 현질하고 별질에 타고선 한다는 컨텐츠가 시존만큼 기다코 주는 던전이나 슈사메 레이드 가는 것 이외에는 시노가다 게임. 우리 던전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찌질하게 특혜 만들라고 연병 춘병 만들어가면 잡쓰레기 템 보는 게 일상이고 몇 주 개그치 라코 모아서 강화해봐야 1-2% 확률에 템 다 터지는 시창열 게임. 컴오브 던파면 모바일 왜 만든? 난 솔직히 결장 무적 판정 만든 새끼 내구조가 궁금하마. 중초 없앤 건 너무 좋긴 한데 폰 유저같이 반응이 느린 경우에는 퀵스 쓰면 어쩌라는 건지. 폰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 밸런스란 완벽할 수 없지만 빠른 대처가 없다면 망조의 지름길인 듯. 이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밸런스를 족같이 못 맞춥니다. 실망이 점점 커지는 게임이고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게임이 이용자들 돈 빼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개새끼들아. 이게 폰인지 게임인지 PC 게임인지 모르겠어. 폰으로 하면 내게 족같이 걸려. 던앰 구글 포인트 플레이 쓸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모바일 게임이냐? 개벌은 난못 준다더니 피던 때 하던 그대로 하고 있네. 진짜 피던 때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대로 하고 있어 이 새끼들. 초창기 내가 피던 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 그때 하던 짓거리를 진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코스모핀드 확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리 한 개를 안 주네 시부. 업데이트는 기본에 밸런스 패치 이런 거 없고 실질적으로 방치 수준 결장은 아예 손을 놔버렸어. 난 모조리 게임 운영에 고통받는 것을 좋아한다 류 일부 변태 유저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정작 유저들이 말하는 이 편의성, 오리 고치는 건 뒤로 던져놓고 돈 쓴답게 지네들 돈 벌이기 위한 패키지 같은 것들만 진심으로 찍어내고 자빠졌음. 처음에는 소통 잘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건 그냥 거칠일 뿐이고 피던이랑 같은 나락의 길을 걷고 있음. 그나마 있던 유저들마저 대거 이탈하는 중이며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음.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좋지 않은 글이며 이미 글러먹은 게임임. 글 삭제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고 몇번본 것도 같음. 양산형 게임이랑 조작감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게 없고 업적이란 숙제와 던파라는 타이틀 뿐이지. 솔직히 던파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도 팩트인데 그 던파라는 타이틀이 원래 좋아서 그랬던 게임은 아니라서 뭐할 말은 없어요. 던파라는 게임은 애초에 좋은 게임이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마케팅빨로 유명해진 게임이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 이거지. 애초에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렉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드랍률도 X같고 계속 게임 하다가 맨 뭉아서 게임 접음. 던파를 이렇게 변질되게 해서 만들다니. 던파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원래 던파는 이랬어. 원래 던파는 이랬고 옛날부터 그랬고 옛날부터 X같은 게임이었어. 같은 회사 게임인 마영전만 봐도 같은 유통사 게임인 마영전만 봐도 저지랄은 아니거든요.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넥슨 게임 몇번몇개 해봤지만 던파만큼 X같았던 게임은 내 여태까지 보면서 없었던 것 같아. 넥슨 게임 중에 내가 매는 안 해봤고 솔직히 매 같은 일은 이미 그때 그 전에 꽤나 질려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는 해본 적이 없고 그 비슷한 류의 엘소드도 솔직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보긴 해봤는데 뭐 해봤다고 말할 건덕지는 없는 정도. 오래 안 했어 솔직히. 매나 엘은 오래 안 했고 그냥 던도 솔직히 며칠 안 해봤어요. 해봤어야 일주일 정도 온것 같은데 그 일주일 중에 실질적으로 한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들 렉이 존나 심해서 한두 시간밖에 안 돼. 하루하루 열심히 했는데 전에도 됐다 안 됐다 말했었음. 근데 10일 이후로 접속이 안 됨. 단말기 드립을 치시는데 플립2 오래된 기종도 아니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니까 폴드2 다안 됨. KT 네트워크랑 호환이 안 됨. 단말기 환기불과 드립치지 말고 통신사랑 오류 나는 거니까 빨리 고치던가 좀 하셈. 게임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됨. KT 네트워크 문제라고 고치라고 공식 홈페이지 글도 많은데 지들 좋은 글만 반영하고. 이게 과연 KT 문제일까? 이건 아무리 봐도 KT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족같이 만든 게 문제지 KT 문제는 아니야.
이 게임은 얘들이 족같이 만든 게 문제예요. KT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면 그거야. 얘네 옛날부터 뇌오플 새끼들은 서버 관련으로는 돈을 줘도 안 쓰나 봐요. 레어 아바타 20% 확률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말도 안 되게 돈 잡아먹으니 후발 때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 후발 때. 후발 때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어요. 지금 꼬라지를 봤을 때요. 결장 아수라 하향해야 됨. 파동 해체 현재 문제점. 노잼 에픽 확률 극악. 완료 미션 떴는데 완료 미션은 보이지가 않아? 커뮤니티 글안 써지는 버그 언제쯤 고침?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가 없음. 업데이트는 무슨? 핫픽스 해야 될 문제도 정기 업데이트까지 질질 끄면서 패치하고 있고, 간단하게 해야 할 업데이트도 질질 끄면서 월말에 몰아서 하는 패턴으로 업데이트 진행 중. 유저들 답답해서 빠지는 게 보임. 중국 출시를 위한, 이거 정답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정답이야. 테서야, 테서. 여기 지금, 뇌오플 새끼들은 지금 테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서버가 아니야. 야, 우리나라 호구들 돈다 빨아서 그냥 중국 가면 될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게임 이미 아니에요. 돈 파라는 게임은 이미 한국 게임이 아닙니다. 예, 중국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는 고쳐주진 않는 거 보면은 광고 지저분한 방식으로 하네. 진짜 맨날 광고야, 씨발요. 내가 다른 게임 할 때마다 던파 광고가 안 나오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한 번은 꼭 나와. 얘네 광고 진짜 더럽게 해요. 광고 방식이 존나게 더러워, 아주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는 에피 잘 나오게 하고 우리한테는 졸라게 안 내주네. 게임을 2시간 정도면 왜 자꾸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피방인데도 이러면 문제 있다고 봐야 안 되나? 콧노인과 에픽 이벤트 처음 한두 캐릭은 한두 번씩 주다가 그다음부터는 잘안 줌. 많이 실망이네. 랩좀 낮으면 코스모 돌지 마셈. 아예 안 줌. 50일 밑으로 실험했는데 안 줌. 초대장만 소비함. 일부러 초대장 쓰게 하려는 수작인가. 아무튼 실망이네. 버그도 있질 않나. 고칠 것좀 고치라고 하고 과글 모드하고 유튜브 뒤 봐주지 말고 우리는 유저 아닌가? 응. 유저 아니야, 니들. 우린 유저가 아니야. 우리는 돈 쓰는 호구가 아니면 유저가 아니야. 너네 리니지 안 겪어 봤냐? 리니지 안 겪어 봤어? 야. 이제서야 말해주는 건데 니네 리니지 안 겪어 봤냐? 우리는 그저 씨발 밑바닥만 깔아주면 되는 호구들이야. 내 솔직히 까놓고 말해줄게. 우리는 그저 호구들입니다. 아직도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는 호구들이에요. 나는 안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민심 읽어주기 용으로 하는 건데. 아, 호구지. 우리 솔직히 3월 24일 날 했던 사람들 자체가 호구잖아. 그잖아. 우리 돈도 안 받는데, 광고료도 안 받고, 이런 족같은 게임 왜 해줘야 되냐고, 우리가, 응? 우리도 사람인데, 응? 우리가 뭐, 꿀꿀이 좀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야, 사람. 우리도 사람이라고, 사람. 리뷰도 지워, 운영도 족같이 해, 게임도 족같이 만들어놨어, 게임성도 족같아. 그래픽도 별로야, 용량도 존나 많아. 서버는, 씨발, 그냥,
심심하면 다운돼, 밸런스는 뭐 모르겠고, 현질도 유독 존나리하고, 이게, 씨발, 게임? 응? 이게 게임이야? 진짜 게임 오래 하고 싶은데 핸드폰 터질 것 같아요. 겔21 울트라입니다. 발열 증상이 족같네요, 덧모는. 서버 증설 좀 하던지 렉좀 없애라. 저녁 시간만 되면 렉 게임이냐. 역시 렉파는, 렉 없으면 섭섭하지. 개발을 개발로 하니까, 응? 저렇게 되는 거요. 너무 질린다. 노가다 숙제. 화기할 것 없고 침점. 과금유도 벌써 사람 벌써 다 떠나고 나도 가버리. 짱놈들도 뭐 어떻게 해봐라. 시세만 가지고 짱놈들 때문에 플레이를 못하겠다. 결정하는데 때리 쪽이 피가 더 많이 달고 있는 신기한 게임. 2콤하고 견제기 두개 맞으니까 내 피보다 상대 피가 더 많음. 순간 22세기 게임 미리 하는 줄. 제발 부탁인데 칼레이도 박스로 확률 장난이지 좀 그만 칠래요? 무슨 최상급 100% 만드는데 칼박 30개로도 부족하죠? 과연 이 게임의 문제가 결장 밸런스 문제일까? 절대 아니야. 결장 밸런스는 씨발 안드로메다에 있는 문제라고. 이 게임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냐면 기초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서버부터 기초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씨발 솔직히 말하자면 리니지만도 못해. 리니지 1만도 못하다고. 씨발 리니지 1은 적어도 씨발 그 시대 그래픽 그대 그 세대 그래픽은 됐어 이 개새끼들아. 그때 씨발 어둠의 전설 니들 게임이죠 그거. 어둠의 전설 뭐 바람의 나다 니들 게임이죠. 그 당시에 그거는 그거 니들 냈을 때 넥슨 그래도 NC는 리니지 냈어. 근데 니들도 똑같이 유료였잖아. 나 그때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그때 얼마나 X같았었는지 기억해. 씨발 나 리니지도 잠깐은 손을 대볼까 했다가 그냥 리니지는 옆에 하는 사람만 봤는데 리니지는 적어도 렉은 없더라 PC방에서. 근데 어둠의 나라 바람의 전설은 렉은 없는데 뭔가 좀 구리구리하더라. 그 그래픽이 구리구리하면 렉이 없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거긴 하니까 렉이 있는 게 이상한 거거든 그거는. 솔직히 그건 렉이 있는 게 이상한 거 맞잖아. 씨발 뭐 기껏해야 텍스트에 도트인데 도트 몇 가닥 찍는 게 씨발 그 당시에 3D 폴리곤으로 만든 카르마만큼 렉이 있으면 씨발 말이 되겠냐? 모바일로 파티 사냥꾼만 아니라 솔플도 하고 가끔은 마을로만 돌아다니고 버벅이는데 이게 무슨 폰게임이야? 최적화는 뭔 개념 속으로 버린 건지. 무슨 패치하고 멀리뛰기 이벤트 보상이 소탕권 두 개. 소탕 처리하는 게더 빠른다. 보상이 족같이 약하네. 감성팔이하고 증인보다 노가다하고 풀셋 맞추면 너프다. 레압 절대 마주치지 마라. 형이 얘기한다. 아재면 리니지 다시 하고 뭐다 싶으면 디아 해라. 걔 같은 건 제발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자면 난 디아 할수 있으면 디아로 넘어가라고 해주고 싶다. 난 진짜로 이거는 진심이야.
던모보다는 진짜 디아가 낫다. 나 이건 진심으로 말해줄게. 던모보다는 디아가 보기라도 좋아. 넘어갈 수 있으면 제발 거기로 넘어가. 형이 말해주는 솔직한 심정은 그냥 디아 나왔으니까 제발 디아로 가. 그게 씨발 넥슨을 위해서도 네오플 빼고 넥슨을 위해서도 존나 현명한 길인 거거든. 제발 거기로 넘어가. 그냥 디아블로 이모탈로 그냥 넘어가 버려. 씨발 여기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말하자면 나 디아블로 이모탈이 훨씬 난 거 같아. 진심으로 그냥 봐도 난 거 같아. 그래픽도 낫고 사냥하는 맛도 있고 던파보다 난 거 같으니까 제발 그냥 넘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 그게 좋아. 진심으로.